안녕하세요. 코카서스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은 보르조미 국립공원 또는 보르조미 중앙공원이라고도 불리고 보르조미 역사공원이라고도 불리우는 보르조미 공원에서 보르조미 공원과 함께 현재 조지아의 코로나 상황 그리고 조지아의 여행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조지아의 생활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르조미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강원도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사람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물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예카테린의 예제의 우물이라고 불립니다. 예카테린의 예제는 러시아 로마노프 황가의 여제였습니다. 위장병을 직접 이 물을 마시고 치료해서 예카테린의 예제의 우물이라고 불립니다. 보르조미 탄산수는 조지아뿐만 아니라 구스른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수출했던 아주 유명한 탄산수의 중에 하나입니다. 탄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실질적으로 약간 짭짤하면서도 우리나라 달기약수 또는 오색약수와 같은 그런 옷의 약수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조지아의 코로나 상황은 확진자 오늘 7월 24일 현재 약 2,600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티빌리시가 1,0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7월 1일부터 모든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7월 1일 이전에는 11시부터 동행금지도 있었고 야간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으며 또한 주말 식당들이 다 실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7월 1일부터 모든 규제를 풀었는데 지금 확진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서 1200명, 1000명대였다가 7월 1일 이후에 2500명을 넘어서 26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경제 규모 중에 약 13%, 그러니까 GNP의 13%가 관광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 올드 티빌리시라든지 또는 레스토랑, 호텔 많은 관광업과 관련된 사람들의 불만과 진짜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증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정부에서는 지금 조지아가 2,6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더 이상 뭐 규제를 하지 않겠다. 추가적인 봉쇄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다행인 것은 현재 약 한 15만 도수의 화이자가 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속속 들어오면서 백신 접종 중에 있습니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약 20만 도수의 중국 시노팜과 시노백을 또한 접종을 했고요. 중국 백신 접종한 곳들에 대해서 많은 또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상황도 조금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약 오늘 현재 2,600명,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이 약 370명, 아르메니아가 250명, 그래서 코카서스 3국이 중에서도 조지아가 현재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 비율을 보면 조지아가 1.5%를 넘었습니다. 한국과 같이 1%대 미만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 들어서 사망자가 많이 증가 중에 있고 또 중증 환자도 많이 증가 중에 있습니다. 한국인들 중에서도 거의 주재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한인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던 분도 있고 다행히 또 뭐 큰 증상 없이 지나갔던 분도 있었지만 한국인들도 꽤 많이 코로나에 확진됐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까지 보르조미 국립공원에는 다양한 노래시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동상이 바로 아미라니 또는 아미란 이렇게 불리우는 조지아의 신화 속에 나오는 동상입니다.
인간에게 불과 철기를 전해주고 신에게 저주받아 코카서스 산맥에 묶여 있었다고 하는 신화에 나오는 신화 속 주인공인데요. 이 신화 속 주인공 아미란의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간에게 불을 전해주고 제우스에게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의 모티브가 됐다고 조지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역시 코카서스 산맥에 묶여 있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아미란이 역시도 프로메테우스와 같이 코카서스 산맥의 하나인 카즈백에 묶여 있었다는 배경상 이야기가 배경산인 카즈백 이야기가 나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 무엇보다도 그 아미란이 이야기가 바로 프로메테우스의 모티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 그 정황상을 봤을 때는 상당히 비슷한 내용을 많이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발생 이야기의 시작점 자체가 조지아가 약 한 300년 정도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동상인 아미란 또는 아미라니라고 불리우는 아미란 신화에서 왔다는 얘기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조지아의 모든 그 대명사는 끝에 이로 끝납니다. 그래서 수도인 티빌리시, 제가 말씀드렸던 카즈베기 또는 지금 이 지역이 보르조미, 그리고 쿠타이시, 바투미, 시그나기, 카케티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명사들은 끝에 이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란 이렇게 부르지만 아미라니 이렇게 부르고요. 카즈백 같은 경우도 카즈백 이러는데 카즈백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켄트 담배 같은 경우는 켄티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인터넷티 이런 식으로 해서 끝이 이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 명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한국인들은 PCR 검사 음성 테스트만 있으면 72시간 내 음성 테스트만 있으면 조지아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르메니아도 역시 입국이 가능합니다. 조지아에 왔다 아르메니아까지 여행하실 수 있고 육로로 이동이 가능하며 육로로 이동할 때 역시 아르메니아에서도 현재는 PCR 음성 테스트 확인서를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마 8월부터는 백신 2회 접종자에 대해서는 음성 확인서가 필요 없다라고 아르메니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일부 그 음성 확인서를 필요하게 된 이유가 조지아도 실질적으로 백신 2회 접종자에 대해서는 음성 확인서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 5일부터 갑자기 PCR 음성 확인서까지 제출하라는 이해가 나온 이유가 바로 가짜 백신 증명서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가짜 백신 증명서를 가지고 입국한
않은 경우가 발생해서 가능하면 백신 2회 접종자와 PCR 72시간 내 음성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고, 또한 제주 조지아의 경우는 간단하게 컴퓨터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입국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카서스 3국 중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쉽게 PCR 검사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지만,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를 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입국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역시 조지아는 한국인에 대하여 360일 무비자였고 아르메니아는 180일 무비자였습니다. 네, 아제르바이잔만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이전에 당시에는 도착 비자 또는 인터넷 이비자를 받아서 아제르바이잔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아의 경우는 360일 무비자가 전 국가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OECD 국가 그리고 약 50개 국가 정도에 한해서만 360일 무비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의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입국하시면 역시 360일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60일 이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 350일 정도 됐을 때 이웃 국가인 아르메니아나 터키 또는 뭐 현재는 아제르바이잔을 갈 수 없지만 아제르바이잔 이런 국가들을 다녀오면서 스탬프, 즉 도장 국경을 나갔다 오는 스탬프를 찍게 되면 그 시점을 해서 다시 360일 무비자가 진행됐었습니다. 조지아의 트빌리시, 특히 이제 수도인 트빌리시는 한 달 살기 하면 어떤가 이런 문의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뭐 물가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민에 관해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지아는 사실 여행자가 살아가기는 참 좋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비즈니스와 상관없이 거주를 하면서 여행을 즐긴다, 한 달 살기 한다든지 이러면 임대료, 뭐 예를 들어서 원룸의 경우는 대략 300불에서 500불 또는 뭐 더 작은 곳으로 오면 200불 정도로만 가지고도 한 달 그 임대료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아마 20만 원 정도 넘겠죠. 그리고 생활비는 실질적으로 농산물의 가격은 아주 저렴합니다. 조지아 내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격은 아주 저렴합니다. 지금 현재 수박철인데 수박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약 10kg짜리가 약 3나리 정도 하니까요. 저 10kg가 7나리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2천 뭐 한 500원 정도가 10kg짜리 수박값입니다. 그래, 시원한 거로. 물론 이제 체리는 지금 이제 딱 끝났고, 그런 농산물, 조지아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가격 또는 조지아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들의 가격은 아주 상당히 쌉니다. 다만 공산품,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공산품의 가격은 한국과 유사한데 실질적으로는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달러가 환율이 상승하면서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1,000원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많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현재 교통비들이라든지 이런 건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대중교통 외에 렌트를 해서 다닌다든지 또는 차량을 기사와 함께 필요한 동행을 할 경우에 대한 비용들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아도 한국과 유사하게 해외에 못 나감으로 인해서 자국 관광객이 여행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일부 지역들은 호텔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호텔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수시로 조지아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조지아 그 카페
즉 네이버에 조지아 정보마당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정보마당을 통해서도 문의하시고 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페이스북 등에서도 많이들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는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 이런 게 있다면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고 또 그 남겨주시는 문의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동영상을 만들어 본다든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조지아 입국해서 현재까지 약 13년 조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하는 일은 현재 뭐 여행사 또 한인 여행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입, 수출, 무역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뭐 한국 기업들이 왔을 경우에 서포트라든지 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또는 세계 테마 기행 그 다음에 다양한 조지아가 나가는 방송에 대부분 뭐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한 70, 80% 정도 나오는 방송에 조지아 현지 코디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축물은 19세기 페르시아의 대사가 조지아 파견 대사가 자기 부인의 아픈 부인을 위하여 보르조미에서 탄산수를 마시면서 요양하기 위해서 건축했던 건축물입니다. 현재는 조지아 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골든 트립이라는 호텔이 이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조지아는 많은 분들이 그루지아, 조지아 어떤 이름이 맞는지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러시아식 발음으로는 그루지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국 분들이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 그루지아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루지아야라는 거를 영어식 표현으로 돌리면 바로 조지아입니다.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은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한국 외교부에 2010년 공문을 보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루지아라는 러시아 이름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국가명을 영어식 표현인 조지아로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조지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조지아의 이름의 유래는 물론 세인트 조지아, 세인트 성 조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지만 본래 페르시아 사람들은 조지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루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루지. 그루지는 고대 페르시아어로 늑대라는 뜻입니다. 이 코카서스 산악 지역에 늑대들도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코카서스 산악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조지아 사람들은 대단한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늑대와 같이 용맹한 전사들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그루지아, 그루지 이렇게 불러서 그루지에서 조지아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조지아에서 커피가 나오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커피는 조지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커피가 나오는 조지아는 바로 애틀랜타, 미국에 있는 애틀랜타가 있는 조지아 주입니다. 코카콜라 공장 본사가 애틀랜타 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캔커피 이름을 조지아라고 따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지아 캔커피 이름은 일본 코카콜라사가 처음 사용해서 만들었던 이름입니다. 물론 성 조지의 이름은 동일하지만 미국 조지아주의 조지는 조지 2세, 영국의 조지 2세 이름에서 왔고 그 조지 2세 역시 성 조지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유럽이나 또는 러시아나 많은 국가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이고 있는 이름 게오르기, 기오르기, 조지, 조르지, 조오지, 조지 등 다양한 기억으로 시작되는 다양한 이름들은 모두 다 세인트 조지, 즉 성 조지에서 그 이름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영국군, 미국군, 그 다음에 보이스카우트, 각종 국가의 그 사관학교들, 사관생소들의 수호성인이 바로 성 조지입니다. 그래서 용을 찔러 죽이고 있는 성 조지 상들, 그 이콘들을 많이들 수호 성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조지아를 방문한 큰딸과 함께 보르조미 국립공원 구경하면서 오늘 식사는 크라운 프라자라고 하는 호텔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이제 투어객 손님들 오시면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곳에 스파게티라든지 스테이크 이런 이태리식 요리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하고 가격도 조지아에서는 호텔식이 한국과 같이 이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일반 식당과 큰 차이가 없는 가성비 있는 그런 식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저희 투어 손님들 같은 경우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크라운 프라자는 정원사가 아주 장미를 색깔별로 색색으로 잘 배치를 해서 매까지 빨간 장미, 분홍 장미, 그 다음에 백장미 등 다양한 정원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조지아를 여행하시는 많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한번 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계속 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같이 보르조미 같이 강원도와 같은 풍경이 있는 반면에 대코카서스의 그 웅장함이 있고 그 다음에 흑해가 있고 만년설이 있고 또 거기에 끝없이 펼쳐진 밀밭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100km가 넘는 사방 양쪽으로 약 50km의 길이가 약 한 120km 되는 포도밭 그리고 또 드넓은 초원지대 등 다양한 정말 신의 축복을 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풍광들과 사람의 손에 때가 묻지 않은 천연의 자연 경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 친구들은 조지아에 많이 와서 보통 한 달 이상 트레킹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지아의 트레킹 코스가 많으나 실질적으로 코카서스 산악지역은 7월에서 8월 약 두 달 정도 가능하고요. 나머지 지역들의 경우는 5월서부터 약 10월 말 정도까지 가벼운 트레킹은 가능하고 전문 산악 트레킹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 8월 정도만 약 2개월 정도만 가능합니다. 워낙 눈이 많고 그 다음에 돌 자체가 너덜길이라고 표현하는 뜻이 이 깨져 있는 돌들이 많고 미끄럽고 그 다음에 또 등산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부상을 입는다든지 또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주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코카서스 산맥은 붉은 곰과 늑대 그리고 하이에나 등 아주 야생동물들이 또한 많이 번식하고 있고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도 야생동물을 아주 조심해야 되고 특히 정해지지 않은 캠핑 장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캠핑을 하게 되면 정말 곰이 나와서 문을 두드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곰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늑대 무리들도 많기 때문에 뭐 달틀로 디글로 라고 불리우는 이 코카서스 산악지역에 있는 작은 오말로 이런 마을들은 24시간 전기를 켜놓고 그 다음에 큰 코카서스 오부차가라는 양치기 개들을 늘 키우면서 전기 담장에는 전기 충격기, 전기 철조망들을 다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킹에 대한 문의들도 많은데 이 캠핑, 특히 이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있는 곳, 사람들이 근처에 많은 곳, 이런 곳을 꼭 선정해서 캠핑을 해야 됩니다. 특히 렌트카를 해서 자가 운전하는 경우는 조지아 사람들의 운전이 상당히 거칠고 그다음에 이 길을 가다 갓길에 차를 대게 되면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찻길에 바로 가깝게 세워서 문을 활짝활짝 엽니다. 그래서 충돌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렌트카로 운전을 할 경우엔 특히 이 사람들의 운전 습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한 후에 렌트카 운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또 같이 대화하며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미흡한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